그리고 애정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 그냥 일 열심히 해. 아, 일만 해라? 응. 돈 많이 벌고 내 거 그냥 발판 다져요. 네.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지금은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용띠, 뱀띠. 신축년. 운세겠죠? 운세겠죠. 네. 네. 용띠 분들은 신축년에 상반기 운세는 조금 주춤하실 거예요. 네. 근데 대신 하반기에는 운이 더 이제 좀 더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네. 대신 문제가 뭐냐면 용띠 분들이 신축년에 들어오면서 가정적으로 우환이 조금 생긴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뭐 가정에 무슨 질병이 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식이 조금 사고를 치실 수도 있고 말썽을 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서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실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괜히 내 집이 편하지 않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꼭 다른 데 가셔서 조금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용띠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운이 조금 많이 들어오시니까 이거는 병원을 가거나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간 무속인과 조금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쪽으로 우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네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을 받아서 힘을 좀 빌려봐라. 네, 그렇죠. 네네. 이왕이면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발판을 잘 다지시면 상반기 때, 하반기 때 제가 운세가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애정은 생각하지 마세요. 네. 생각하지 마. 그냥 일 열심히 해. 아, 일만 해라. 응. 돈 많이 벌고 내 거 그냥 발판 다져요. 네.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요. 내가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지금은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분들이 신경적으로 많이 예민해지시는 상황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우두머리가 되셔야 된다고. 네. 아무래도 신경적으로 좀 더 많이 써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들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머리 쪽으로 뭐 두통이 생기거나 뭐 이런 건 약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이왕 지사 사람이 막 날카롭게 곤두 서 있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유하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뱀띠 같으신 분들은 신축년에 인덕이 생겨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되게 굉장히 좋아져요. 이분들을 뭘 하면 좋으냐? 네. 영업직을 하셔도 괜찮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있으셨다면 네. 사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뭘 해도 조금 풀린다? 그렇죠. 네.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거 마음껏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금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라요. 금전은 들어와요. 네, 네. 돈은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내가 해야 할 일, 시간,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잘 구분을 하시거든요. 네. 올해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혼동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시간과 금전적을 잘 짜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마냥 움직이지 말고.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송세월 보낼 수도 있어. 잘못하면 기운은 너무 좋게 흘러가는데 내가 그런 거를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좋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 네네.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렇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정도 구시해요. 여태까지 뭐고 조금 뭐 연인 관계에 대해서 조금 틀어진 부분들이 있었다면 네. 좋은 시기가 될 거고 네. 잘 될 거고 부부간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뱀띠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차 사고수나 낙상수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띠랑 뱀띠 분들께 올해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용띠 분들 그리고 뱀띠 분들. 네. 끝이 안 되지? 아니 뭐 이렇게 하세요. 용띠 분들, 뱀띠 분들. 올해 뭐 마무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이니 그렇게 마무리하셔도 돼요. 집약이 안 들어가게 그냥 항상 마무리 훈훈하게 해달라는 게 용띠분들, 뱀띠분들 내년에 좋은 일들 많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